Listen. Yeah. 안녕하세요. 미친 도화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은 구글어스 스튜디오 데이에서 지난 첫 번째 시간 소개와 두 번째 시간 기본 영상 만드는 것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가셔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구글어스 스튜디오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글어스 스튜디오가 가진 능력이 이만치라면 그 것만 이렇게 슬쩍 맛보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구글어스 스튜디오에서 3D 카메라 데이터를 뽑아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들어가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영상을 뽑아서 제 영상에 넣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 정도 레벨의 영상이 필요하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공부하시면서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더 먼저 시작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니 혹시나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 스튜디오를 이용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상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래 쉽게 만드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구글어스 스튜디오의 기본 원리나 동작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타겟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프로젝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보시던 화면이 시작되었죠? 프라성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라성이 여기 있죠? 자, 각도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프라성이 여기 있습니다. 프라성을 한 바퀴 도는 영상을 만들다 치면은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찍고 아마 3초 정도쯤에 이 옆으로 가서 이 옆을 바라보는 키프레임을 하나 찍을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도는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9초에 가서 다시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영상을 하나 찍어둡니다. 영상이 잘 보시면은 중간에 약간 출렁출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위도가 움직일 때 약간 매끄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화면상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여기가 좀 더 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움직이고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게 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움직여 봅니다.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약간 출렁이는 부분이 있죠. 이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타겟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모든 걸 다 지워줍니다. 목표로 하고 하자 하는 곳에서 우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셋 카메라 타겟이라는 게 나오죠. 트랙 포인트는 카메라 3D 데이터를 뽑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셋 카메라 타겟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목표로 했던 고지점이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영상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타겟팅이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일 때 항상 이 타겟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간다고 해도 항상 타겟팅 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이 돌아가는 화면도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 포인트를 잡은 후 반대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좀 가까이 갈까요? 찍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입력을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엉킨 부분인데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졌죠? 마우스 클릭해서 만드는 부분은 훨씬 더 줄은 반면에 영상은 아까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됐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같은 위치를 가신 다음에 카메라를 앞으로 움직이시고 키프레임을 주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바뀌죠? 키프레임 위치가 직접 움직이셔도 되고 카메라 위치를 보시고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타겟팅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겟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빙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싶을 때 카메라 위치와 타겟팅이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이고 마지막을 잡을 때 타겟팅 위치를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 포인트가 빨갛게 남아 있고 타겟팅 위치가 변경되었죠. 그리고 카메라도 여기다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카메라 움직이는 범위와 타겟팅이 움직이는 범위가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타겟팅 된 포인트를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타겟팅이 되었을 때는 이 카메라 로테이션 이 부분 펜하고 틸트가 노란색 마크로 뜨죠. 이 노란색 마크란 거는 카메라 타겟팅이 되었을 때 카메라 펜하고 틸트 부분은 이 타겟팅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가 100이면은 무조건 카메라는 타겟팅을 향해서 카메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플루언스가 제로로 바뀐다면은 인플루언스를 끝에서 100으로 올려주면은 점점 인플루언스가 높아지면서 카메라가 원하는 포인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타겟팅을 여기로 잡아놓고 마지막 타겟팅을 0으로 잡아놓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메라 움직이는 범위가 더 커집니다. 그럼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당까지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루언스를 낮게 해버린다면 0으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이 앞쪽을 보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이 타겟팅 된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딴 데를 보고 있죠? 보이시죠? 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딴 것을 보고 있죠? 만약에 인플루언스를 한 60 정도로 올린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 가운데가 아니라 타겟팅을 정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벗어났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100으로 두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설정한 대로 움직이게 되죠. 타겟팅으로 목표를 정할 때 저 인플루언스 값을 잘 조정하면은 카메라 무브먼트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팅을 이용하시면은 어려운 커브 모양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친 도야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퀵 스타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퀵 스타트는 카메라 무브 워킹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줘서 그걸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 버튼 누르시면 퀵 스타트가 나옵니다. 퀵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런 네 가지가 지금 나오죠. 근데 이 퀵 스타트는 나중에 이 메뉴 가운데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Zoom to point, orbit, spiral, fly to and orbit. Zoom to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orbit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단 Zoom to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마리나 베이 샌즈로 주밍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주밍하고 스타팅 포인트는 지구 본의 위치와 그 다음에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면 높은 데서 정하지 뭐라 스타트를 하면은 이렇게 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쓰실 것이 많이 있으실까요? 이제 다음으로 그 다음 항목인 포인트 투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를 열었습니다. 그럼 위치를 마리나 메신저로 샌디로 해둡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의 포인트를 이동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를 해주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자유의 신장으로 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이동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뉴욕 자유의 신장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시면 확인을 누르셔서 설정된 걸 보십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는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빗을 해보겠습니다. 오빗은 마리나 베이 샌즈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보이시죠? 이 위치를 처음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를 맞춰주시고 가운데 건물을 기준으로 돌아가죠. 타겟 알티튜드를 높이고 레디어스를 조금 더 빼주죠. 카메라 알티튜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좀 보셨나요 지금? 살짝 내리면 위에가 깨져버리죠, 이 배 모양이. 이걸 잘 보셔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10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10초로 된 이 타겟팅 포인트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디까지 했으니까 이제 스파이럴을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럴도 결국 포인트를 먼저 하나 정해줍니다. 자, 여기를 포인트로 정하는데 약간 위 뒤쪽으로 가 있죠? 포인트를 앞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고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에 따른 지금 고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도가 낮아지면 틀림없이 저 위에 배 모양이 깨질 텐데 깨지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세부 사항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레디어스가 2km 밖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좀 더 가까이서 시작하고 싶다 그럼 가까이 당기면 됩니다. 앵글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죠. 알티튜드는 좀 높게 시작해도 되죠. 오, 너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높은 곳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거리도 좀 더 멀어지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엔드는 500m가 아까 100m 요 정도가 깨졌으니까 약간 좀 높여주겠습니다. 그럴까요? 마지막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거보다도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0m, 한 178m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보도는 조금 더 높여서 범위도 넓혀서 더 멀리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드 포인트는 조금 더 가까이. 지금 360도로 돌게 되는데 더 돌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 난 360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말고 더 돌고 싶다. 720도까지 해볼까요? 두 바퀴죠. 720도면 360도니까. 그럼 지도가 오, 두 바퀴가 돈 게 보이죠?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시간을 정해줍니다. 시간은 25초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이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플라이트 앤 오빗으로 가겠습니다. 오빗은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고 플라이트는 날아서 거기까지 가서 돈다는 뜻이겠죠? 마리나 메신저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도는 모습이 너무 좀 크네요 라고 생각되시면은 오빗 레디어스를 좀 넓히고 타겟 에티튜드를 낮추면 조금 더 멀리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앵글은 어디서 시작할까 하는데 저는 정면에서 시작하는 거겠습니다. 측면이나 옆 사이드를 원하시면 저걸 바꾸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면 몇 초 동안 할 건데 25초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이걸 렌더링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타겟팅하는 것과 그리고 퀵스타트 템플릿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총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영상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영상을 만드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요청이 많으면은 구글 어시스트를 가지고 좀 감성 영상이라고 하죠.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